오늘 이슈는 데이트 폭력, 급식 대란, 점멸 대사입니다. 지난해 10월 광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데이트 폭력 사건 기억하시나요? 여성은 남자친구가 사이코패스라면서 피해를 호소했었죠. 남자친구가 자신을 납치해서 차 안에 감금하고 성폭행했다는 겁니다. 남성은 혐의를 부인했고 그 증거로 CCTV 영상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. 경찰은 영상이 없다고 했는데 남성의 어머니는 경찰이 못 찾은 당시 CCTV 영상을 찾아냈습니다. 그런데 영상이 담긴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.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이 오히려 남성을 20분 동안 5차례 때렸고요. 식당에서 나와 걸어가던 중에도 여성이 또 남성을 폭행했습니다. 또한 자신이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CCTV를 보면 오히려 남성을 쫓아갑니다. 하지만 남성은 이미 8개월간의 옥살이 끝에 지난 6월 구치소에서 석방됐는데요. 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여성은 오히려 남자친구의 덩치가 크기 때문에 신변보호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한편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남성에게 욕설을 내뱉는 강압적인 태도가 확인돼서 논란인데요. 경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최근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도시락 인증샷, 달팽이 모양부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흉내낸 김밥까지 다양합니다.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비타민 가득, 과일도 빠지지 않죠. 사실 때 아닌 도시락 열풍에는 이유가 있습니다.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, 임금 인상, 처우 개선을 요구하면서 지난 3일 파업에 돌입했는데요. 이 여파로 전국 초중고교에 급식이 중단됐습니다. 빵과 우유로 대체 급식을 주는 것도 있지만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죠. 파업으로 인해 대체급식이 이루어지거나 도시락을 싸오도록 한 학교는 전국에 2,500여 곳. 대체급식을 주지 않는 학교에서는 단축 수업을 실시했습니다. 오늘 4일간의 파업은 마무리되었습니다. 총 파업을 중단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학교 현장으로 돌아간다. 오는 9일, 10일 예정된 교섭에서 공정임금제 실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. 급식 조리원, 청소 근로자,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 등 이번 파업에 동참한 이들은 우리의 일상 속 이웃이잖아요. 지금의 이 시간이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전진이길 바라봅니다. 상대방을 딱 한 방에 제압할 수 있는 무술이 등장해서 이목을 끌고 있어요. 지난달 28일 중국 푸젠성에서 격투기 경기가 열렸는데요. 파란 도복 차림의 남성이 상대 선수가 헛발질하는 순간 재빨리 왼손으로 격투기 선수의 가슴을 공격하자 경기가 끝났습니다. 이 경기가 논란이 된 이유, 바로 기술 때문인데요. 야, 나와! 단순히 때린 게 아니라 상대 선수의 혀를 공략해서 KO시켰다는 거예요. 파란 도복의 남성은 점혈신공을 수련해서 독보적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주장했대요. 말 그대로 점혈대사, 게다가 쓰러진 선수는 중국식 격투기 챔피언이라는데요. 이 영상이 중국 전역에 퍼지면서 사기극이다, 혀를 짚은 게 아니라 때렸다 등등 진위 논란이 한창입니다. 현재 중국 인터넷은 이 점혈대사와 겨뤄보겠다라는 도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.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체했을 때 손 따는 거, 더 이상 민간요법이 아닌 거 맞겠죠?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! 다음 주에 봐요! 안녕!